우리 주가는 저평가,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과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미국보다는 이번에는 올해는 아시아 주식, 우리나라, 대만, 중국 같은.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연준의 2월 금리 베이비 스텝은 좀 어떻게 보시고 올해 금리 어떻게 보세요? 뭐 어쩔 수 없이 물가가 높으니까 4.75%까지 올렸고요. 네, 3월에도 한 번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 5가 되겠죠? 네, 5가 되는 베이비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예, 예, 베이비로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그게 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지금 고용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월에 51만 7천 명이나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71%를 차지하거든요. 네. 소비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업 매출 늘어나고 고용도 증가한 거예요. 네. 그런데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물가가 오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오르니까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작년 연평균이 3.3%입니다. 이 3.3% 의미가 뭐냐면 2000년 이후 장기 평균 6.7%예요. 네, 그리고 2005년에 2.9%였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저축률이 이렇게 낮다는 건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 막 써버렸다는 것이죠. 네.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떨어졌죠. 집값 떨어졌죠.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 시차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데요. 시차 효과가 1년 정도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아마 2분기부터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네. 1월 고용은 정말 충격이었는데 앞으로 고용 충격이, 고용 절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뭐 했는데요. 네. 저는 그 이야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 기업들이 네. 아, 내가 너무 고용을 많이 했네.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줄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제가 보니까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너무너무 탄력적이에요. 특히 고용도 그렇죠. 네. 2020년 3, 4월 달에요. 예, 미국 일자리가 2개월 사이에 약 2,200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2,200만 개요? 예.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2,200 개도 아니고. 예, 2,200만 개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니까 2020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보니까 거의 2,600만 개 일자리가 늘었더라고요. 아, 이게 미국이 고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게 해고라든가 이런 게 조금 쉽다 보니까. 그렇죠. 이 숫자가 탄력적인 거겠죠? 예.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네. 메일로 절반을 해고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럼 회사가 끝날걸요? 그만큼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음 날 아침 출근했는데 회사 그만둬 그러면 짐 싸야 된다는 거죠. 두 달에 2,200만 개 줄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대요. 사람들이 그 요새 항만 같은데 하역 같은데 네.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일하러 안 간대는데요. 그건 아까 울산 우리 저 조선업계 사람들이 네. 힘들어서 안 간 것처럼 힘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을 로봇이 해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일자리 찾아서 일해봤자 좀 있으면 로봇 기가해 주니까 조만간 해고당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안 찾는다는 거죠. 최근에 AI 로봇주도 급등 심상치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보세요. 제가 울산 가서 그걸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일하러 안 오면은 결국 그 일을 로봇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봇 산업은 굉장히 성장 산업이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공장, 포항에 있는 공장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사실 공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별로 없어요. 기계 로봇이 다 일합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 컴퓨터 통제하는데 용구 개발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지 실제 공장에는 기계 로봇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앞으로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 로봇이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뭐 월급도 주고 밥도 준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제가 어떤 경제학자 칼럼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앞으로 제조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필요하느냐?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는 자기는 밥 주는 주인이 저 졸다가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개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일을 모든 일을 로봇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은 로봇주들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로봇주, 저도 로봇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봇주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2개월 사이 수익률이 170%가 됩니다. 많이는 안 사서 아쉬운데 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무슨 주식을 사야지 공부하게 되거든요. 네. 종목명이 뭔데 궁금해서요.
아, 그거요? 삼성에서.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왜 샀냐면요. 네. 예, 저는 뭐 산업을 모르니까, 뭐 연말 연초 되면은 증권회사에서 산업보고서, 업종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한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로봇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거를 쭉 읽어보면서, 야, 이거 앞으로 성장산업이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이렇게 추천해놨더라고요. 한 다섯 가지 종목을. 네. 예,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일일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한번 봤죠. 예, 그런데 네. 제 눈에 보기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사놨더니 네. 사실 공부하기 위해서 사놨는데 엄청 올라버리더라고요. 물론 그 삼성 관련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올랐겠지만 그렇죠. 다른 것도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도 어쨌든 로봇의 시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어쨌든 관심은 가지고 봐야 되겠죠. 예,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죠. 자, 얼마 전에 출간하신 거대한 변화책에서 올해 고물가랑 고환율, 고금리, 상고가 해소된다고 하셨는데 요거 좀 더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 그러면. 네, 작년에 뭐 상고 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죠. 상고라는 것은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했거든요. 네. 특히 미국 물가가 높으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 네. 네, 미국이 빨리 금리 인상하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아주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 네, 그래서 고달러가 되고 우리 환율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새 상고 이야기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물가 상승 속도는 느리지만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예, 특히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네. 우리도 많이 떨어졌고 예, 미국도 떨어져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달러 지수가 작년 9월 무렵에 114까지 갔어요. 근데 최근에 102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요즘 환율이 한 1250원 뭐 예, 1220원대까지 한때 떨어졌습니다. 네. 1400원 넘었던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뭐 상고의 현상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모든 게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환율도 좀 오르고 금리도 좀 오르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상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고물가였거든요. 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오를 수밖에 네. 없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됐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책에서 상고 작년에는 상고가 우리 저 경제 글로벌 경제 금융시대 하도였는데 올해는 경기 침체가 하도일 것이다. 이걸 이제 서문에 쓰는 거죠. 말씀하신 물가 상승 여력이 이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동반할 텐데 어쨌든 경기 침체 온 데서 증시가 지금 더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네. 좀 그래도 어떤 충격이 예상되세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니까요. 네. 네,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했으면 미국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네. 아마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겁니다. 네, 그때 또 R의 공포, D의 공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리세션과 디플레이션. 그런데 네, 이번 그 2월 그 연준 기자 간담회에서 네. 그 파울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네. 15번이나 썼다는 겁니다. 아,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예, 드디어 떨어지고 있다. 예,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분이 뭐 2021년 상반기 그때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때는 별거 아니다. 예, 그랬는데 물가가 실제로 많이 오르니까 굉장히 겁을 먹었죠. 예, 그런데 이분이 저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야, 물가상승률 많이 낮아지겠구나. 예, 그런데 대신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건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네. 결국 경기 침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주가에 뭐 한 달 선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거는 제가 저 처음 들어본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한국은행에서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아, 네네.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네. 소비 심리, 기업 심리 발표하다가요. 작년부터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이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네. 우리가 레이버나 다운 같은 네. 이런 것 포털 사이트 AI가 검색을 합니다. 네네. AI가 검색해가지고 이게 경제 뉴스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네.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뉴스가 많으면은 네. 이게 뉴스 심리 지수가 올라오고 부정적인 뉴스가 많으면은 심리 지수가 떨어지는데요. 네. 이게 한국은행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다른 여러 경제 변수하고 시차 상관계수를 구해 보니까 이게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도 2개월 신화 선행하더라. 아, 그거보다 더요? 예. 그 다음에 코스피에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입니다. 네네. 코스피에도 1개월 선행하더라, 이 지수가. 굉장히 유용한 지표죠. 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코스피 전년 동월 대비는 1개월 선행할지 모르지만은 코스피 수준 자체하고는 동행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측 지표로는 되지는 못하고. 근데 이 지표가 뭐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업경제 실사 지수는 올해 한번 발표하거든요. 이거는 일간으로 발표해요. 일간이 매일. 매일. 근데 매주 화요일 날한주것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일간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 빨리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뉴스 심리 지수는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주가도 올랐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언론사에서도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를 지금 더 많이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예측할 수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에서 사람들이 왜 한우에 사고 공포에 팔 수밖에 없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온 뉴스 매체에서 다 오른 걸 얘기할 옳은 건 거잖아요.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질 거고, 떨어지면 온 뉴스에서 다 폭락 얘기하니까 안 사고 싶어질 거고. 요새 이제 기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거예요. 주가가 오르니까 거기에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는 나쁘다는데 왜 주가 오릅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를 더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은 또 한국과는 다르게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지난번부터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의견은 그대로이신지랑 그 이유가. 근데 올해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 중에 하나가 나스닥, 우리 코스피. 예,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공통적인 특징은 작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수가 러시아 주가였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주수가 우리 코스닥. 코스닥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뒤로 있지만은 우리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올 연초에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오르는 건 작년에 많이 떨어져서 많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명목 GDP로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평가해 보면요. 코스피는 작년 말 기준으로 24% 저평가됐어요. 명목 GDP에 비해서. 네, 그런데 S&P 500은 13% 정도 과대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지금 4천이 좀 넘었는데요. 적정 수준은 3,60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과대평가 영역에 있다. 근데 나스닥은 하도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S&P 500 기준으로 한13% 정도 과대평가됐다. 그 미국의 대표 지수는 S&P 500이고요. 우리나라 대표 지수는 코스피거든요. 코스피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수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주가는 저평가,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과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얘기 오늘 좀 많이 들었으니까 중국 얘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중국 리오프닝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뭐 천조에서 2천조의 돈이 뭐 풀릴 수 있다고 하던데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랑 그다음에 또 중국 소비가 풀리면 당연히 이제 수혜를 우리나라가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볼것 같은데 좀 어떤 섹터가 그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을 것인지. 올해 이제 중국 경제가 5% 안팎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컨센서스거든요. 작년에 중국 경제가 3% 성장했어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전망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거의 다 떨어진다고 전망하는데요. 중국은? 중국만 3에서 5%입니다. 그거는 중국 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국 사람들 코로나 감염률이 85%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릴 사람들은 거의 다 걸렸으니까 그냥 풀어줘도 그렇죠. 한국처럼 이제 곧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한국 실내 마스크 이제 벗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것 보면은 중국이 올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최종 소비재. 그런데 사실 웬만한 것들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소비재 중에서 좀 이름이 있는 고급 소비재, 이런 것들은 아마 올해 중국으로 수출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부 화장품, 뭐 고급 브랜드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예전에 뭐좀 저가 화장품이 됐다면 이제는 좀 고급 완전 브랜드들. 고급 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올해 좀 미국 주식을 해야 되냐, 중국 주식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을 텐데, 저는 그 미국 주식 비중 줄이고 중국 비중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 주권은 과대평가됐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11월 이후로 매주 국제금융센터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른 데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집계해가지고 다시 요약해서 발표합니다마는 미국으로 들어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돈들이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우리나라, 대만 이 세 나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돈이라는 게 저는 정말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주식형 펀드 자금이 뭐 3개월 가지고 뭐 앞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은 네. 3개월 자금 흐름 보니까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미국보다는 이번에는 네. 올해는 아시아 주식, 네. 우리나라, 대만, 중국 같은 이런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수익률 극대화에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